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가져왔는데요.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이니 집중해서 봐주세요.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한 번쯤 이렇게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. 이렇게 고지서를 받고 잘못된 방법으로 납부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보통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. 이렇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 범칙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더 저렴하게 납부가 가능하죠. 하지만 이렇게 금액만 보고 저렴한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때문입니다.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먼저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보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럼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? 과태료는 보통 이렇게 도로 위에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의해 적발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데요.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. 이렇게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벌점이 누적됨은 물론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비율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.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의 경우 2회 이상 범칙금을 낸 경우 5%에서 최대 10%까지 할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범칙금을 과태료로 받거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해서 부과받을 수 있을까요? 이건 반은 가능하고 반은 불가능합니다.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해서 부과받을 수는 있지만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경해서 부과받을 수는 없는데요. 이유는 바로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을 때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과태료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또 과태료의 경우 미납 시 최대 7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되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미납하여 납입기간이 경과되면 즉결 심판으로 넘겨져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고지서 받았을 경우에는 미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이제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받을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면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운전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자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